그 잘 안 쓰는데 남자들은?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만 쓰니까 정성이 대단하시다. 맛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조금만 넣어도 풍미가 확 올라오니까. 왜냐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야지 약간 수분이 바삭해지면서 습기를 네. 아, 덥지 않고 덥지 않고 습기를 날려버리고 갈아야지 잘 갈리니까. 근데 우려내면은 네, 걔네들을 가루를, 버려야 그래서,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고스란히 다 그거를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건강. 냄새가 너무 좋다. 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요리에 풍미를 올려줄. 아빠 이제 저기 뭐야 된장찌개 할게. 야. 아빠 이제 저기 뭐야 된장찌개 야. 할게. 된장찌개를. 된장찌개. 아무래도 맛 차이는 있죠. 맛있죠. 아. 바로. 잠깐만, 야 대단하시다. 깨끗해야 되고 안전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걸 더 신경 쓰고 맞아. 더 찾아보게 되고. 와, 칼질 잘한다. 고기 넣어야 되는 거야. 고기를 까먹었네. 더블고기로? 정석으로 어떡해. 핏물 딱 빼고. 아, 양념장에. 아, 양념장이랑 같이 예, 비벼서. 같이. 아, 저따가 비비는? 아, 먼저 소고기를 하고 볶은 다음에 육수를 넣나 봐요. 그렇지, 그렇지. 스탬프? 아, 세배가 심하였어. 아, 그래요? 세배가 심하였어. 스탬프는 훨씬 맛있어요? 온도, 열 보존을 엄청 잘해줘요. 그러니까 음식은 결국은 열 관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탬프는 그냥 막 해도 되고 뭐 좀 긁혀도 상관없고 뭐. 건강에도 좋죠. 아 스탬펜. 맞아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스탬펜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네. 근데 확실히 저도 스탬펜 예찬론자인데 완전 좋죠. 공감해요. 어, 요즘에는 스탬펜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 네. 네. 올리브유인가요? 아닙니다, 저기 아보카도유. 아보카도유를 써요.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유는 발효점도 굉장히 높아서. 아 그래요? 네, 결국은 아보카도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건강에도 좋고. 야, 발효점까지 다 생각해서. 야채를 이제 고기를 볶으시려고 그러나? 볶고 거기다가 기름 또 살짝 주고. 이 정도 되면 기름에 이제 잘 담아. 저렇게 해서 된장을 좀 약간 눌러서 누룽지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저거는 이제 스탠팬만 할 수 있는 거라서. 맞아. 코팅팬에서 저렇게 하면은 팬 버려야 됩니다. 어. 네. 맞아요. 네, 큰일 나죠. 그러니까 눌러주면서, 그렇죠. 그거를 또 이제 육수로 끓어내면. 이야, 야, 이것까지 맛이, 사용을 하시네. 와, 맞아. 이러면 고소하지. 된장찌개로 삼. 진짜 파는 고깃집 된장찌개 같겠다. 어. 너무 괜찮아 보여서 따라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래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네. 섞어서. 짜게 할 텐데, 물 조절하면 되니까. 어차피 저기 물 넣으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아, 야, 맛있는 된장찌개 되겠다. 맛있겠다. 아니, 깊이가 너무 깊을 것 같아. 그치, 맛있어요. 괜찮네, 생각보다. 와, 이게 육수가루까지 넣으면 대박이겠다. 야, 육수가루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멸치, 새우 다 가르는 거예요. 감칠맛이 그냥 확 올라가죠. 근데 천연 조미료네. 네, 천연. 와, 되게 시원하다. 저걸로 끓이면 눈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맛있죠? 오. 이제 순두부를 투하해야지. 아, 모양도 예뻐. 순두부도 이렇게 해서. 아, 아 순두부요? 네. 오, 순두부. 약간 봉지 네네네, 봉지 순두부를. 아~ 아빠, 아빠, 무슨 반찬해? 이제 두부. 아빠, 아빠, 무슨 반찬해? 두부. 아~ 왜 두부 왜? 엄청 맛있는 게 될 거예요. 깜짝 놀란 요리가 될 거야. 두부 안 좋아해? 두부를 잘 안 좋아하는데. 저는 두부를 엄청 좋아하는데. 미끌미끌하니까. 아직 고기를 좀 좋아하나? 네. 아빠가 또 맛있는 두부 요리를 해줄라나? 캬, 또 두부 요리를. 야, 스탬펜 또 등장했습니다. 스탬펜이 이게. 아이고. 이게 좀 힘들죠. 예. 어. 자, 들러볼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 이게 스탬펜이 어렵구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방법 있어요? 저도 불 조절을 먼저. 예, 불 조절을. 불 조절이 이제 중요하죠. 네. 이게 네. 진짜 예열, 좀 정성을 들여야 돼요. 네네. 네, 진짜 정성을 들여서 하면은 들러붙지 않습니다. 달궈진 거를 체크하는 데는 물이죠, 물. 아, 물이에요? 네, 네 치, 올라오게. 이렇게? 아, 아, 이 정도로? 네, 머큐리볼이 이제 생기면. 아, 이게 머큐리볼이에요? 네. 가열이 잘 되면은 머큐리볼이 계속 돌아요. 물기가 나면. 물결이 좀 생겼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투하를 해주세요. 이제 코팅이 된 거죠? 네. 자, 봐라. 그냥 통으로. 어, 통으로? 통으로. 아, 통으로 들어가요. 아, 아보카도 이거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죠? 아, 근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근데. 쭉 들어가네. 기름이 싹 들어가네요. 이때 위험하지. 기름이 저렇게 자작자작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응? 밖에서? 응? 한... 오! 아, 말끔하게 됐다. 코팅팬에 한 두부 부침하고 스탬팬에 한 두부 부침하고 좀 다른가요? 좀 다르죠. 저도 궁금해요. 약간 누를 수 있다는 거. 아~ 네. 바삭하게. 아, 이거 뭐 돌리는 거 쓰네요. 뭐 돌리는 거 씁니다. 그라인더. 아, 치즈. 아, 아이들한테는 이 치즈도. 야, 이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봤을 때 예뻐 보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들기름?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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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두부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이게 허니버터 브레드 네. 스타일로. 허니버터 브레드. 네. 아, 진짜 비주얼이 아, 비슷하네. 야, 아, 이렇게. 이한이, 이한이.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고기. 이한이 고기. 아, 고기. 버섯, 버섯 좋아해요. 아유, 어? 네. 버섯 좋아해. 건강 음식이니까. 버섯을 만들어준다고? 고기 같은 버섯을 만들어줄게. 이한이가 버섯을 너무 좋아해. 잘 됐다. 버섯을 엄청 먹어. 엄청 좋아해요. 이리가 좋아하는 버섯을 이리가 좋아하는 표고 표고는 괜찮잖아요. 이거 몸에 진짜 좋죠. 가장 대중적인 버섯이 네, 표고 버섯. 야, 칼집까지 십자 모양. 십자 모양 있어야죠. 네. 자, 십자 모양. 막 간장을 간장으로 뭐 간장으로 쫄리시다. 두피무 맛이 나게? 버섯? 와! 진짜 요리를 하시는 집이네. 맛있네요. 그 막간장 만드는 거 이제 집에서 이제 오늘의 재료. 자, 소가 뿌리채로 필요해요. 뿌리. 근데 한번 해놓으면은 이렇게 여기저기 다 요리에 쓸 수 있으니까. 멀티 간장이죠, 멀티 간장. 네.
보통 그 맛간장 쓸 때는 다른 공포를 써서 원래 맛을 내는데 그거 안 쓰고 요 건새우랑 다시마만 써갖고 감칠맛을 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네요, 요리도. 네, 애들이 요리하는 거를 구경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비밀. 야, 이거 또. 이게 뭐예요? 어, 뭐예요? 뭐예요? 이게 뭐지? 단감, 오렌지. 오렌지. 원영 씨인데요, 원영 씨. 아, 여기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상큼이 있겠다. 상큼하십니다.